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1주소당 1000 마스크 이상을 배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일본 정부를 적극 옹호해오던 윅 네티즌들조차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일본 교도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천 마스크를 1주소당 2장씩 배포한다고 이를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포 시기와 방법 등과 관련 다음 주 이후 감염자가 많은 도시를 우선으로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도는 이어 4월 중 도내 마스크 배포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네티즌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방역 마스크도 아닌 천 마스크를 고작 1주소당 2개씩 전달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다. 일본의 윅 네티즌들이 주로 모이는 거대 커뮤니티 OCH에서는 아베 총리의 마스크 배포 대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사숙하는 국민 모두의 협력을 얻어야 할 때 교훈에 놓은 게 마스크 이장이냐. 신뢰를 줘야 국민들이 협력할 것 아닌가. 모두 자민당에 항의 전화하자고. 세금 낭비다. 뭐? 천 마스크? 그거 속이 다 비치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구나. 이건 사실인가? 1주소라니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5명이 사는데 마스크 2개라니. 뭐야 이거. 전후 경험한 적 없는 국난이라더니 마스크 2장인가. 무능한 아베는 죽어라. 이건 자숙을 위한 장치다. 마스크가 없으니 나갈 수가 없다. 우린 4인 가족이라고. 자민당 공무원이나 지금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단을 승자로 대우해온 결과 이런 바보 같은 터무니없는 바보잖아. 화가 난 일본 네티즌들은 급기야 아베 총리와 천 마스크, 1주소당 2마스크 등을 키워드로 한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 아베 총리의 얼굴에 천 마스크 2장을 합성한 사진이나 4인 가족이 마스크 한 장을 겹쳐 쓴 패러디물이 인기를 끌었다. 아베 총리가 작은 천 마스크를 우스꽝스럽게 쓴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쓰면 학교에서 왕따 당합니다는 댓글 등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1일 바이러스는 급속히 퍼지지 않고 있다면서 긴급 사태를 선언할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266명 늘어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를 포함해 3207명으로 늘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이다. 도쿄 코로나19 급증에 1수도권 이동, 외출 자제. 도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하자 일본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잇따라 이동,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구로이와 유지 일본 가나가와 현 지사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주말에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외출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구로이와 지사는 현내에서는 감염을 억제하고 있으나 어느 날 오버슈트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가능하면 재택근무를 하는 등 이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전날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도 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택근무와 외출 자제를 당부한 데 이어 도쿄 남쪽에 접한 광역자치단체인 가나가와 현도 주민들에게 비슷한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 가나가와 현 외에도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주민의 이동 및 외출 자제를 촉구할 방침이다. 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야마나시현 지사는 인터넷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고이케 지사는 다른 현 지사들에게 주민들이 되도록 도쿄도를 왕래하지 않도록 자제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후쿠다 도미카즈 도치현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쿄도민이 자택에서 보내고 있는데 도치현민이 도쿄에 가는 것은 이상하다며 도쿄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야마나시현도 비슷한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조만간 발령할 가능성이 있는 긴급사태 선언과 이에 따른 각종 제한 조치의 전 단계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별조치법에 따라 각이 결정으로 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대책본부 설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긴급사태를 선언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현재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자숙을 당부하고 있으나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면 일본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인들 인도네시아에서 난리난 상황. 도대체 무슨 일 있길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에서 최근 일본인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나 레스토랑 입장 거절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사례가 최근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일본인이 감염원이다라고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 대통령은 자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소식을 발표하며 감염원이 일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바 있다. 현지의 일본 대사관은 조만간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일본계 기업 등에서 만든 단체인 자카르타, 재팬, 클럽이나 제인도네시아 일본 대사관에 의하면 음식점이나 호텔에 입장 후 택시 승차를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비난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대사관은 일본인이 감염원이라는 인식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퍼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일본에서 온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에 대해서도 피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는 것 같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기업들의 미팅이나 회의 참가를 거절당한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약 2,000개의 일본계 기업이 진출해 있어 향후 이러한 악영향의 확대가 우려된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 대사관은 이번 달 5일에 메일을 통한 상담 창구를 개설해 지난 8일까지 모두 12건을 접수했고 대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는 자카르타 남쪽에 위치한 서자바주 특폭시에 거주하는 64세와 31세의 모녀지간인 여성 2명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감염원을 조사한 결과 감염자 중 딸이 지난달 14일 자카르타 시내의 한 클럽에서 일본인 여성과 식사를 함께하고 춤도 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본인 여성은 지난달 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